청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청정심으로 선법을 실행한다. 그런 말인데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부차수보리야. 다시 또 말하겠다.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화하니 시명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 법이, 반야의 법이 또 평등해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이것이 이름이 가장 높고 가장 바르게 깨달은 것이니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이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금강경 제목이 반야바라밀경이고, 그 다음에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하니는, 이렇게 출발해요. 경 처음에. 그러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금강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발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게 발 보리심이거든요. 그럼 이제 발 보리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보살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설법은 전부 보살 마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선남자 선녀인하고 보살 마살하고 차이는 뭐냐?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 마살이고, 마살은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보살은 깬 사람이고, 보리심을 안 일으키면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선남자 선녀인이 발 보리심 하니는 이제 어떻게 해라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부터는 보살 마살이 여시 항복 귀심이니라, 이와 같이 중생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라. 그 후로는 선남자 선녀인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보살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내내 이 반야바라밀 지혜심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첫째는 상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재상이 비상이다, 제법 공상이다, 반야심경에서 하는 그 서로 상자인데, 상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게 반야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상이라는 게 뭐냐? 왜 상이 없느냐? 그러니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어상의 이상이라 상에서 상을 여엿부려요. 어상의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 상에서 상을 떠나버려요.
오심의 이심이라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버려요. 그걸 상을 여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상, 내심 이게 전부 상인데 예상, 예진상 밖으로 티끌상, 내심상 안으로 마음상 이게 전부 상인데 진상이나 심상이나 그 상에서 상을 다 떠나버려요. 그 뭔 소리냐? 이제 눈으로 뭘 상을 본다든지 귀로 소리 상을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 상을 맡는다든지 그 맡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자체가 없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질 않아요. 거기서 나와버려요. 그걸 상에서 상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 속에 있으면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무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마경에서는 처렴상정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데 있으면서 항상 깨끗하다. 그러니까 상 속에 살아요. 눈으로 보는 상, 귀로 듣는 상, 코로 느끼는 상, 몸으로 느끼는 상, 상 속에 사는데 그것이 자체가 없고 본성이 없고 또 가합이고 인연에 의해서 거짓으로 합해진 것이고 무상하고 항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몽환과 같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라는 것을 반야보리심으로 딱 보니까 거기에 매이질 않죠. 그래서 어상의 이상이라 상에서 상을 떠난다. 이제 내 심상이 있는데요. 생각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생각도 이게 아지랑이 와갖고 물거품과 같아서 일어나는 고향도 없고 가는 목적도 없고 그냥 아지랑이가 인연 따라 휙 일어났다가 휙 사라지고 물거품이 휙 일어났다가 휙 사라지듯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심상도 이게 허망하고 무상하고 자체가 없고 본성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버려요. 어심의 이상, 이심이라. 그래서 항상 무상 무념 속에서 사는 게 그게 반야요. 그게 보리입니다. 이게. 안으로는 생각에 집착이 없고 밖으로는 형상에 집착이 없어서 상에서 상을 떠나고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니까 무상 무념이 떡 되면 그것을 무념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무상이 무념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상이 되려면 상에서 상을 여의는 거지 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상을 가서 그 멸상이 아니고 이상을 하는 거다 이거죠. 여의를 잊자. 거기에 집착을 안 하는 거지 그걸 가서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반야입니다. 그게. 상에서 상을 떠난다 그래서 참선을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뭐가 눈에 보여도 일체 신경 쓰지 말아야 참선이 돼요. 생각이 일어나도 일체 신경 쓰지 말아야 참선이 돼요. 그래서 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하라 이러는데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전혀 끌려가지 마라 이 소리예요. 무엇이 보여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보여도 전부가 허망하고 무상하고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재상이 비상이라 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량이라 이게 전부 다 상이 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형상과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게 그게 무상입니다. 그걸 또 상을 여인다고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이상 발심이에요. 그게 이상 반야입니다. 상에서 상을 여의는 반야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 반야인데요. 뭐가 보이든 들리든 거기에 애증심을 안 일으켜요.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왜냐하면 상이 공한 거기 때문에 상에서 상을 떠나니까 애증이 없어요. 그걸 무주라고 그래요. 머물지 않는다. 이제 느끼는데 느끼는 건 지혜고 애증을 안 일으키는 건 선정입니다. 그게 정해 쌍수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거죠. 그 뭘 보더라도 그냥 보고 알 뿐이지 그것에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분별되어진 것은 탐내고 나쁜 것이라고 분별되어지는 건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지면 성내고 이 중생이 살아간다는 건 탐냄 섭냄 그것뿐이거든요. 성 안 내면 탐내고 탐 안 내면 성내고 그 탐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성내버려요. 그 똑같아요 그게요. 탐내니까 성내지 탐 안 낸 건 성 안 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신경질 내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신경질 안 냅니다. 그러니까 신경질 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어지간히도 좋아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저게 뭐죠? 아프리카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성낼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슬픔이 생기고 좋아했는데 뭐 떠났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하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가 다 자업자득으로 내가 좋아해서 일어난 슬픔입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건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저 허공을 향해서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저 허공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슬퍼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라도 오래 정을 주고 그걸 키우고 가꾸고 거두었는데 그 갑자기 죽어봐요. 그 사람 죽은 건 그거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모르고 아이고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슬퍼한 사람한테 가서 슬퍼하지 마라 그따구 소리 하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미워하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말고요. 아 아무개가 미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막 그 사람 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는 아닐 값에 못 살겠다 그냥 막 그 사람보다 욕을 막 더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나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슬퍼하지 마라. 아, 그런 일 가지고 그럴 거 있나. 뭐 이따오 소리 했다가는 완전히 그 거슬리는 거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위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울 때는 울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요. 같이 울어주면 그게 위로예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좋아할 때는 뭘 그렇게 좋아할 게 있노 있다고 소리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웃어주고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서는 노래 부르면 큰일 나거든요. 그 눈물 이상 거기 위로가 없어요. 사람 죽은 데 가서는. 또 경사난 잔치집에 가서는 그 뭐 웃음, 노래, 춤
이런 거 이상 더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도록 만들어서 좋은 거지. 전부 다가 이게 자업자득이지. 자기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슬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여파가 나중에는 슬픈 게 굉장히 깊게 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없으면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 것만큼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인과고 그게 바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애와 정에 머물질 않아요. 그게 무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딱 보되 막 좋아한다든지 막 싫어한다든지 이게 무주고 머물미 없어요. 좋아하는데도 머물지 않고 싫어하는데도 머물지 않고 이게 무상무주. 그 다음에는 묘행이에요, 묘행. 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아니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선행을, 여기서 말한 선법을 계속 닦아요. 이것이 정심행선입니다, 이게. 이게 정심이라는 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무상무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행선이라는 것은 온갖 공덕행을 다 닦습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보살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애정이 없이 선법을 닦는다. 그게 최상의 지혜요, 그게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무주, 무상의 상태에서 선법을 계속 닦아나가는 거죠. 그럼 닦아서 뭐 하냐?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다 해양을 해요, 그게요. 그게 지혜를 닦는 또 한 방법이에요. 지혜.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먼저 평등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랬거든요. 평등. 평등이니까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니까 이 반야바라밀 깨달은 세계에는 일체 상이 없어요. 이게. 보이는 게 있느냐 하면 보이는 것도 없고 안 보이는 게 있느냐 하면 안 보이는 것도 없고 높은 게 있느냐 하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게 있느냐 하면 낮은 것도 없고 시작이 있느냐 하면 시작도 없고 끝이 있느냐 하면 끝도 없고 상이 없어요. 이게 상이라는 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유심소현이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나타난 바다. 유심소현. 그런데 이 생각이 보리심으로 쓱 바뀌니까 생각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거잖아요. 그게 중생의 망념인데 이 망념이 반야바라밀로 쓱 바뀌니까 반야바라밀로 딱 볼 때 무상이에요. 긴다, 짧다, 시작이다, 끝이다 이건 전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바다. 우리가 전부 자기 마음에 속아 사는 거예요. 야, 일찍 왔다고. 내가 일찍 왔다고 생각하는지 어제 그저께 그저께 있었는데 뭐가 일러요? 왜 그렇게 늦었나? 자기보다 늦게 온다는 거지. 내일 모레 그 모레 그냥 미래제가 끝이 없는데 뭐가 늦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늦다 이르다 낮다 높다 이건 전부 나를 기준으로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평생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노름에 인생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고. 아이고, 모르긴 왜 몰라요. 할머니 가는 거다 보고, 어머니, 아버지 가는 거다 봤는데, 왜 자기만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고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시법이 평등하여 고하가 없으니. 이 고하가 없다라는 건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깊게 알면 그건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평등을 깊게 알면 그건 깨달은 거다. 그 다음에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이 없는 마음으로 요거를 무상이라고 그래요. 반야바라밀은 무상이다. 반야바라밀은 평등이다. 반야바라밀은 무상이다. 이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상, 대상, 유상, 무상, 법상, 비법상, 일체 상이 없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무상의 마음으로 수일체 선법하면 일체 선법을 닦으면 이랬거든요. 그런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요건 무상이고요. 수일체 선법이라 일체 선법을 닦으면 요거 무상은 정도 상이 없는 건 아주 바른 도그 자체예요. 바를 정자 길도 자 무상은 정도라. 도는 무상이에요. 거기에는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좋다 나쁘다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무상입니다. 이게 무상은 바로 정도고. 그럼 일체 선법을 닦는다라는 건 뭐냐? 이걸 조도라고 합니다. 이 도울 조자가 있어요. 돕는다, 조교 하는 것처럼 조교는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조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선행을 닦는 건 전부 조도라고 합니다. 37조도품이라. 조도행이라. 그래서 이 선행을 닦아가는 거는 이건 조도예요. 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선행을 닦으면 바로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얻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냐? 이일체상 수일체선 그거예요. 일체상을 여의고 일체선을 닦는 것,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일체선을 닦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또 깨달음은 일체상을 여의는 겁니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게. 이 일체상. 일체상을 다 여예요. 이거 크다는 생각이나, 뭐, 죽는다는 생각. 그 죽는다는 게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불생불멸이 그게 이 일체상인데, 불생불멸 속에서 산다, 죽는다. 이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것도 생각이고요. 내가 지금 죽는다. 이것도 생각이고요. 전부 망념번뇌예요, 그게. 이게 문제예요. 그 지금 죽겠다고 고함 지른 사람한테 야, 그거 죽는다는 생각이 네 망상이다 이러면 딱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참.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우리 좋은 데 가서 다시 태어나자. 이래야 되지. 죽긴 뭘 죽어.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거든. 죽는 사람, 죽는다고 고함 지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그래.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그래,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데 태어나서 다시 만나자. 이래야 되지. 야, 뭐 어디 경 보니까 죽는 게 없다고 하더라. 죽긴 뭐 죽냐 그러면. 그 힘이 없는데 그런 말 하면 괜히 이제 친구 간에 의만 상합니다. 거기. 그걸 이제 이분은 도인이다. 이분 말씀은 틀림없다. 이렇게 믿는 상태에도 워낙 아프면 그게 영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오는데 거기다 대고 뭐 죽는 게 있니 없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 걸 이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 몸이 흩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사라는 게 그대로 바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실래요? 생사가 뭐냐, 인생이 뭐냐, 이렇게. 여기 주먹이 이렇게 생겼죠? 주먹 생긴 거 맞죠? 근데 주먹이 생길 때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먹이 이제 사라질 때도,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 없어졌죠? 요것을 연생연멸이라고 합니다. 생길 때도 인연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인연으로 생기고요. 없어질 때도 이렇게 인연으로 없어져요. 인연으로. 그 갑자기 죽는 건 뭐 이제 갑자기 숨이 떨어지는 건데 다 안 없어집니다. 이게 숨만 떨어졌지 다 안 죽어 있어요. 이 숨 떨어진 사람 몸에도 살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한참 동안 자랍니다. 이게 그래요. 이 몸이라는 게요. 그러고 태어나는 것도 금방 그냥 통 나온 것 같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고 죽을 때도 자연사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쉬고 눈썹부터 쉬고 눈 어두워지고 뭐 온갖 이제 뭐 쑤시는 데 많이 생기고 서서히 세가지고 죽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요 상당히 많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먹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한 두서너 개는 지금 펴져 있고 지금 이런 정도가 이게 늙은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이걸 이제 나눈 것도 인연이다 그래가지고 연생이라고 합니다. 인연연자 날생자. 죽는 것도 인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생연멸은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법이 이거예요. 인연으로 난 것은 난 게 아니다. 불생이에요. 연생은 불생이다. 인연으로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연멸은 불멸이다.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인연으로 모였다가 이렇게 인연으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각조 딱 깨달아서 그걸 관조를 하고 있으면 그 생사에 고통은 있어도 공포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고통보다 공포가 더 앞서가서 나 죽으면 어찌하라고. 어찌하긴 뭘 어찌해. 죽으면 그뿐이지. 참 기가 막히게. 이 공포가 문제예요. 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인들도 아프긴 다 아파요. 근데 공포는 없거든요. 이게 연생연멸은 불생불멸이라는 걸 환히 보니까 그래요.
이제 중생은 그걸 못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로 갈지, 도대체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상에서 벗어난 것,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 상태인데, 그럼 이제 보살이 할 일이 뭐냐? 선법을 닦을 일밖에 없거든요. 그 선법은 육바라밀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가 이게 선법입니다. 반야바라밀이 그게 무상이에요. 반야바라밀은 일체 상이 없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정도고, 그 상을 여인 거, 정도. 무상, 무주고. 이제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오바라밀 이거는 선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닦으면 반야바라밀이 더 깊어지고, 반야바라밀이 깊어지면 이걸 더 깊게 닦게 되고, 이래서 이걸 상자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돕는 관계다. 서로 상자, 자본주의라는 자자가 있는데요. 그게 도울 자자도 되거든요. 자본이라는 자자도 되지만 상자, 서로 도와요. 그래서 이걸 등류라고 설명을 해요. 등류. 반야바라밀은 등불이고, 이 선행은 기름이다. 이게 기름. 그 등불이 있어. 기름이 많아야 이 등불이 더 밝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름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 기름 자체가 그게 밝은 건 아니거든요. 등불이 연소가 돼야 이게 밝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 없이 복만 많으면요, 이거 문제예요. 그 복 떨어지면 또 다시 가난해지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상태에 복을 닦아야 그게 상자 관계가 돼가지고, 그게 반야바라밀 해탈 대도를 이루게 됩니다. 복만 자꾸 짓고 지혜를 안 닦으면요, 윤회밖에 안 돼요. 윤회. 그거 복 다 없어지면 다시 또 떨어지거든요. 그럼 복만 많이 지면 환생과 상생밖에 안 되는데, 환생은 인간에 환생하는 거고, 상생은 천궁에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 환생도 잘못하면 다시 또 더 나쁜 데로 가고, 천궁에 상생을 해도 복진이면 다시 또 타락해버려요.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복만 믿고 지혜를 안 닦았다가는 그걸 옳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바라밀만 닦고 반야바라밀 안 닦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름만 자꾸 쌓아놓고 그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 지금 안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등불이요. 그 밑에 오바라밀은 그거는 기름이다. 등류가 상자라. 등과 기름이 서로 돕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체 선법을 닦아요. 그리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 선법을 십선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십선. 그 천수경에도 그러죠. 이제 몸으로는 살도음을 안 하고 살생이라든지 남의 거 훔친다든지 또 살인 남을 해친다거나 죽인다거나 또 남의 걸 뺏는다거나 훔치는 거 안 하고 남의 가정 있는 남자 가정 있는 여자하고 잘못 사귀어서 안 되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또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입으로 하는 거 이거 안 하고 또 탐진치 생각으로 이거 열 가지를 안 하면 이게 십선이거든요. 이것이 일체 선법을 닦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보살은 닦을 때도 거기에다가 뭘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불망 과보라. 그 결과의 보답을 바라지 않아요. 불망 과보예요. 닦을 때도. 그 닦는데도 소작 복덕을 부릉 탐착이라.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보시하고 해양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묘행반야라고 합니다. 묘행반야. 묘하게 행하는, 수행하는 반야예요. 묘행반야. 그래서 묘행반야라는 게 뭐냐. 저, 바람 불면 저절로 풀잎이 슬 누워요. 이걸 풍행초원이라고 그러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풀이 눕습니다. 그거와 같아요. 그 묘행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슬 불면 그 바람이 풀을 눕게 하겠다는 계획 세워놓고 그게 풀을 바람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슬 지나가면 그냥 풀이 스르르르 눕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불만과보하고 불응탐착하고 그 과보를 바라질 않아요. 아, 이거 하면 어떤 결과의 보답이 내한테 있겠다. 난 그걸 위해서 이걸 한다. 이거 없어요. 그냥 바람이 지나가듯이 스르르 하는 거예요. 또 수도거성이라 물이 슬 다가오면 거기에 또랑이 생겨요. 똘이 생기지. 물이 흐를 때 미리 똘 내놓고 이놈들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이 오면 똘 생겨버려요. 이걸 수도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이제 묘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조주공이라 저 새가 공중에 머무르는 것 같다. 여조주공. 주공은 공중에 머문다 이 말이거든요. 여조는 새, 갖으려 새조자. 새가 이 공중에 머무는 거 보면요. 지 맘대로 휙 날라서 여기 앉았다가 제 맘대로 휙 날라서 여기 앉았다 그러지 이 공중이라는 아무 그건 내가 새가 안 돼봐서 모르긴 하지만은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무슨 구속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나무 있다가 휙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공중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래서 여조주공이라 새가 허공에 머무는 것 같다. 이게 묘행입니다. 이게. 그게 저 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반야바라밀로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 일체상 수 일체선. 수일체선법 한번 있지 않습니까?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하면 이게 이 일체상이에요. 일체상을 여인 겁니다. 또 수일체선법 하면 일체선을 닦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평등이요. 반야는 무상이요. 반야는 이상행선이라 상을 여인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거다. 이상행선. 이상은 뭐냐? 이 일체상, 일체상을 여의고 행선은 뭐냐? 수일체선이라 일체선을 닦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는 것이니라. 수보리아 소원 선법자는 이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설 즉비선법이니 열애가 말씀하시되 곧 선법이 아니니 이것이 이름이 선법이니라. 열애가 말씀하시되 선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는 세속적인 선법이 아니다. 이 세속적인 선법은 반드시 결과를 바래요. 희망 과보라. 과보를 꼭 희망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이게 좋은 일 해놓고 좋은 일 한 사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친구한테 돈을 줬는데 돈 줄 때는 받으려고 줬거든요. 아, 근데 이놈이 안 받고 어디 애국으로 튀었다. 이런 걸 요새 인터넷 용어로는 먹튀라고 그래요. 먹튀. 먹고 튀었다고. 아, 이게 먹튀가 떡 됐으니 그거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미워요. 그 줄 때는 좋은 거 잘했는데 아 내 중에는 그냥 내가 미워서 내가 그 친구를 멀쩡한데 내가 병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즉비선법이라 그런 희망과보 선법이 아니다. 과보를 희망하는 선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새가 날듯이 바람이 불듯이 묘행선법이다 이거예요. 묘행선법.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고통은 없거든요. 이게 모든 걱정 근심이 바라는 데서 생겨요. 뭐 저 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 묘하지. 이게 이런 말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이 뭘 잘못해서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남편 두고 남자고 순놈인데 아니 순놈이 어디 가서 순놈질 한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왜 내 남편이 왜 저러냐고 자기가 그렇게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지 뭐 여자도 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권리와 인격이 똑같은데 아 여자도 뭐 여자도 다 사랑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아내한테는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살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반야바라밀 보살은 어떻게 그거를 처리할까? 이거 잘 들으세요. 그건 모든 책임을 자업자득 인과응보 자기로 돌리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 아, 내가 잘못해 준 게 많아서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바람을 폈으니 그걸 모두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을 참회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자기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바람 피웠다고. 그게 보살입니다. 이게. 자, 거기까지가 오늘 얘기고요. 다시 한번 그 해석으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정심행선분이라 청정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행선이라 모든 선법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다.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이 반야바라밀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으니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가장 높은 깨달음이니라 이 말이죠. 아상도 없고 무아 인상도 없고 무인 중생상도 없고 무중생 수자상도 없는 마음으로 일체 선법을 닦으면 수일체 선법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나니라.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야 이른바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에 설하되 열에가 말하되 곧 선법이 아니니 즉비선법이니 세상의 선법처럼 결과를 바라는 선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결과를 바라는 선법이 아니니 묘행선법이니 이것이 이름이 선법이니라 이것이 참으로 선법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두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차입니다. 시작. 부차수보리시법평등무유고하시명안욕따라삼맥삼보리이부와무
우중생무수자수일체선법 즉득안욕따라삼약삼보리수보리소원선법자열에 즉비선법시명선법부차수보리시법평등무유고하시명안욕따라삼약삼보리 무아무인무중생무수자수일체선법즉득안 삼약삼보리수보리소원선법자열에설즉비선법시명선법